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타이어 회사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 타이어 회사들이 3중고 그리고 또 4중고를 겪으면서 상당히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자, 돌파구가 좀 있을까요? 네, 원래 엔데믹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해야 되니까 타이어주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네. 유통주도 백화점을 가고 이제 그 해외여행을 안 가는 대신에 그 돈을 쇼핑, 명품 쇼핑에 쏟거나 골프, 뭐 테니스 이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외식도 이제 안 가던 레스토랑을 가고 근데 지금 보니까 유통주 백화점 3, 4 주가 부진하고요. 외식주도 지금 뭐 CJ 프레시웨이 빼고는 딱히 뭐 그 정도 얘기할 정도도 아니고 아예 그냥 밑으로 완전 꽂았고요, 주가가. 그리고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다닐 줄 알았더니만, 왜냐면 그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아까 명품 쇼핑을 하고 뭐 외식을 간다고 했잖아요. 결국 국내에서 돌아다니고, 여행도 국내 여행. 네. 뭐 이제 해외여행은 부담스러워서 못 가니, 강원도나 뭐 이런 저기 다른 지방에 내려가는 여행.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 여행주나 면세점주는 아예 그냥 그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거고 해외여행을 안 간다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한 것들 타이어주, 유통주, 그리고 외식주 이런 것들 영화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움직이지 않겠냐 했는데 이제 여행 면세점은 아예 못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인 이쪽도 지금 못 가면은 못 가는 걸로 그냥 못 가네 할 수는 있는데 못 가면 이제 주가가 옆으로 기어야 되는데 밑으로 전부 다 지금 다 수직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말한 그 섹터들이 그래서 이 엔데믹하고 지금 전혀 지금 상황이 상상한 시나리오가 맞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했다는 그 큰 부분이 모든 섹터에 지금 자리 잡고 있겠죠. 외식 물가가 너무 올랐고 영화도 영화 표값이 올랐고 지금 뭐 타이어도 원재료 가격이 전부 다 치솟아 버렸고 뭐 지금 결국에는 그 유통주에서 그 초반 아주 극초반에 명품 쇼핑으로 조금 이득을 본 거 말고는 없어요. 해외 명품 쇼핑으로 조금 이득을 보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지원금이다 재난 지원금이다. 그동안 여행 그 뭐 개 들어놨던 거 그거 다 쓴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별달리 이제 평상시보다 막 엄청 무슨 뭐 유통주를 백화점을 막 맨날 발딜 틈 없이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타이어 회사들은 또 이제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런 원료들이 다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고요. 이게 실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2% 감소했어요. 1260억 원을 기록했고요. 네. 금호 타이어 영업이익이 5억 3천만 원. 얘는 4억 5천만 원을 기록한 이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뭐 확 올라간 건 아니고요. 넥센 타이어는 오히려 영업 손실을 봐서 영업 적자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0년도 1분기 대비해서는 지금 그 적자 전환을 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 손실이 429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그러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흑자는 기록을 했었다는 거죠. 2022년도 넥센 타이어 평균 타이어 판매 단가가 58,335원으로 작년 대비 11.2%를 올렸습니다. 넥센 타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개 회사 3대 회사가 전부 다 타이어 가격을 10%가량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 올해 전년 대비해서 1,508억 원의 추가 매출이 여기서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적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원재료비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것이죠. 원재료 단가 및 기타 변동비 단가가 상승해서 타이어 판매 단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전망치가 증가해서 이거를 상세하게 부족했다. 네. 결국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타이어 3사의 실적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한 사람들이 뭐 국내 여행을 많이 가서 차를 타고 많이 갈 것이라는 그 생각,
거기에서 일단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신차가 안 나왔고 중고 자동차 차량을 타니까 중고차를 사서 재생 타이어를 뭐 그래도 타이어는 갈고 하는 그런 그 부분 그런 부분에다가 플러스 알파 타이어 그 가격 올린 거 그거를 다 합쳐도 그 장점을 다 합쳐도 좋은 점을 다 합쳐도 실적 부진의 원인인 이 원재료 상승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실적 부진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해상 운임비랑 원자재 가격 상승이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는 우리나라에는 잘 나지 않고 천연고무의 경우 인도네시아 등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수입을 해와야 된다. 근데 타이어는 부피와 무게가 커서 어떤 목적선으로 옮겨야 되느냐 컨테이너 선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중요하겠죠. 상하이 해운거래소에서 집계하는 상하이 수출 컨테이너 운송시장의 15개 항로의 스팟 운임을 반영한 운임지수고 우리가 HMM이나 뭐 그 펜오션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날아가는 시점에 항상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뭐 발틱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HMM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뭐 언론에서 덜 다루어지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요즘에는 잘 거론이 안 돼서 잊고 지내고 있었지만 아직도 고공권 행진을 벌이고 있다. 네. 지금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던 그 시점에 HMM의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HMM 주가는 미리 꺾였죠. 그래서 HMM도 결국에는 어떤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 시점이 있었으나 그게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뭐 고공권에서 완전 급락을 해서 HMM 주가가 내려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고공권을 행진하고 있는 것은 이 타이어 업체에는 계속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10년으로 보면 아직도 높은 상황이고요. 2015년이나 2018년에는 이게 1200선에 있었는데 지금 뭐 6000선 가까이 갔다가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도 지금 뭐 4,800달러 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상시 뭐 몇 년 전에 대비해 보면 아직도 지금 4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재료, 타이어 원료가 천연고무랑 합성고무인데 천연고무는 아까 그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천연고무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합성고무는 당연히 화학 원료가 상승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화학의 원재료는 결국에 원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유에서 나프타를 분류해서 거기서 나프타를 분류한 다음에 화학 그 제품이 뽑아져 나오게 되죠. 합성고무랑 카본블랙의 원재료가 결국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원가가 상승했다.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것은 천연고무인데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1톤당 가격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208만 원입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대비해서 20% 이상 급등한 가격이고요. 2021년에. 그래서 지금 천연고무, 합성고무, 거기다가 해상 운송비용 이것까지 다 올라갔기 때문에 타이어 판매단가 10% 올린 거랑 한국인들이 국내 여행 많이 가서 뭐 타이어를 어쨌든 중고차 타이어라도 가는 거 그걸로는 만회하기가 부족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있습니다. 이제 신차를 뽑아가지고 해외여행 갈 돈으로 신차를 뽑아서 국내 여행을 즐기러 가려고 했는데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에 신차가 뽑으려고 하면 엄청 지연 사태가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냥 렌터카를 빌리고 이런 상황이 됐고요. 지난해 자동차 생산 차질이 세계적으로 1000만 대가량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에다가 또 뭐 덧붙이자면은 지금 저기 뭐 금속노조니 이쪽도 지금 심각한데 시멘트도 한번 멈췄었죠.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에서 굉장히 지금 파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굉장히 3중고, 4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서 타이어값 10% 인상한 걸로는 전혀 만회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어를 좀 비싼 타이어를 팔아야 조금 덜 팔더라도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전기차용 타이어로 지금 다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일단 결론만 얘기 드리면 전기차용 타이어에서는 아직 이제 시작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마진을 많이 남겨먹거나
안정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전기 자동차 그 주가가 테슬라를 비롯해서 굉장히 지금 올라가는 흐름은 그 소재주부터 시작해서 전기 자동차의 시대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어 업체들도 그거에 맞춰서 전기차용 타이어를 생산해야겠죠. 그거는 필연적인 상황이고요. 전기차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낮은 회전 저항을 가져야 되고요. 소음도 저소음이어야 되고 높은 접지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마모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고성능의 타이어가 탑재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다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온을 출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 풀 라인업을 출시를 했고요. 승용차랑 SUV 버전으로 18인치부터 22인치가 이 구비가 되었고 여름용은 23개 규격, 겨울용은 40개 규격, 사계절용 23개 규격을 해서 이걸 다 더해서 6개 상품에 86개 규격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라인업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이 발주가 들어오더라도 대응할 수가 있다. 금호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죠. EV6, 그 다음에 니로 EV의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고요. 기아 EV6에 제공하는 금호 타이어의 타이어는 공명음을 저감시키는 기능이 있는 타이어고 이름은 크루젠 HP71 엑스타 PS71입니다. 그리고 금호 타이어의 전기차용 타이어가 또 마제스티 9 솔루스 TA91이 있는데 이거랑 이제 크루젠 HP71 EV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거 두 개가 원래 마제스티랑 크루젠이 금호 타이어의 스테디셀러 브랜드 네임입니다. 이거를 EV용으로 전기차 맞춤형으로 변형시켜서 새롭게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넥센 타이어. 넥센 타이어는 그 지난해 이미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라는 기업에 로디안 GTX EV를 공급하면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에 진출했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기아 EV6의 EV 전용 타이어 엠페라 스포츠 EV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주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이오닉 5 그리고 지금 아이오닉 6가 출격 대기 중이고 기아는 EV6 여기에 결국에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가 다 납품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구가 있다면 이게 지금 맞춤형, 이게 지금 뭐 전기차 맞춤형으로 나오긴 하지만 뭐 실적에 완전히 큰 도움을 주는 수준까지 올라오진 않았으나 결국 미래의 전기차로 자동차가 내연기관차에서 상당 부분 바뀐다면 타이어 업체들도 여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한 업체들이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회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3중고, 4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해결되고 자동차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신차가 나오면 이제 뭐 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중고 자동차가 그동안 이제 신차가 지연되면서 더 많이 달리면서 그 타이어 교체 수요가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용에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 타이어 가격 인상 이것이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최악의 경우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경우가 최고의 매수기가 구간이 되고 최고의 순간에 환호할 때가 오히려 최적의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뭐 유통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한 뭐 다 마찬가지 외식 영화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주가가 어디까지 흘러내리니까 쭉쭉쭉쭉 지금 빠지고 있지만 결국 이럴 때 사서 환호할 때 파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타이어 차량용 교체 수요가 좀 생기면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 3사에 대한 실적도 좀 알아보고요. 주가도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뭐 다들 전저점 혹은 뭐 역사적 최저점의 수준에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은데 안 오르고 실적이 안 좋은데도 오르고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도 꽤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뭐 네. PER도 8배, PBR 0.4배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예상 이 매출액과 이 지금 영업이익은
2021년보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그 수준으로 유지하는 걸로 나오죠. 실적이 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21년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떨어졌고 전저점 2020년 3월 달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시절이고요. 뭐 거기 지금 다른 두 회사는 사실 거기까지 갔습니다. 네. 이 맏형은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올라간 폭의 한 절반 정도 여기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연봉에서도 초장기적인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항상 2013년에서 18년에는 4만 원대에서 지지가 됐었는데 그렇죠. 매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나 했지만 2019년에 그 박스권을 깹니다. 그래서 거기서 4만 원이 이제 지지였던 것이 저항으로 바뀌어버렸죠. 한순간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항권으로 바뀐 과거의 지지권이었지만 4만 원대를 일단 목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호타이어는 2020년 3월, 그렇죠? 팬데믹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맏형이 제일 잘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2021년에 영업이익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는 네. 흑자 전환이 예상되긴 합니다. 지금 1분기까지 나왔고 2분기 예상치가 나왔는데 2분기에는 그래도 꽤 선전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PER, PBR은 영업이익 적자였기 때문에 안 나왔었던 것이고요. 올해까지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실적은 턴어라운드다. 근데 네. 이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 2020년 3월 달 팬데믹의 최악의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유동성이 불러 들어와가지고 120개월선까지 갔지만 결국 120개월선 막혀서 떨어졌고 지금 이게 연봉 차트입니다.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금호타이어가 만약 2020년 3월 달 저점을 깨게 된다면 이거는 일단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2020년 3월이 최악이었는데 그 밑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단기적인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요.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맏형에서 막내로 갈수록 가장 좀 좋지가 않고요. 얘도 2020년 3월달 저점까지 내려왔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3월달 저점을 붕괴시킨다면 손절을 과감히 해야 되는 네.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어 업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까지 세 개의 업체들 주가와 실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